이번에 선물 그거 어땠어요? 과자? 네, 과자 그거 어땠어? 맛있던데? 포장도 예쁘고 했었어요. 그거 진짜 시간 오래 되게 오래 걸렸어요. 많이 썼네. 그러니까. 고르느라고. 그러니까 받으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? 부담이 안 돼요? 부담 안 되지. 안 된다고? 어, 왜냐면 먹는 거니까. 아니 그래도 뭔가 그렇게. 아니 정인데 정. 아, 정이긴 한데 이게 여태까지 여자친구 몇 명 있었잖아요 제가. 네가? 있었잖아. 누가? 근데 나한테 준 사람은 아무도. 아무도 없잖아. 아무도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게. 아 이게 진짜 좋아한 사람인 거지. 나 과자 같은 거 주고받는 거에 부담 느껴본 일 한 번도 없는데? 어 맨날 주고받는 건데 뭐 서로. 아니 그러면은 뭐 막말로 선물 같은 거 주고받다 보면 정이 쌓이잖아요. 그럼 이제 뭐 미래는 모르는 건데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 다 뭐 오케이라는 거예요? 그러면은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거? 그럼 지금 나이가 몇 개야? 일본인 여자친구도 상관이 없다? 그럼 아들이 좋아하는데. 근데 이제 그런 국적 그런 차이에 대한 견해 문화 차이 그거는 솔직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가 큰 거지. 그렇긴 하지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시대도 많이 바뀌어서 국경을 초월하고 또 서로 또 그 나라 언어들도 막 배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걸 또 즐기고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말하잖아. 막 근데 그게 막 귀엽고 막 그런가. 아 그리고 아들이 좋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뭐 부모가 이제 이 시점에서 안돼 그런 말을 하긴 좀 어렵지. 좀 어려워요. 저요. 참 어려워요. 생각한 일은 없었지만. 어제 거기까지 이제 뭐, 생각한 일은 없었어. 국제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는 했다고 쳐요. 그럼 이제 같은 여자로 봤을 때 어떤 여자 같아요? 아 뭐 처음 보고서는. 반했지. 처음부터 아빠도 엄마도 너무나 세상에 일본 사람 많이 봤지만 때묻지 않은 근래 좀 보기가 어려워서 아유 엄마랑 아빠 돌아오면서 아유 이쁘다 그랬지. 근데 거기다 요리도 잘하고 아유 그러니까 뭐 요리도 잘한다니까 막 금상첨화예요. 아니 그러면은 이제 결국 마음에 드셨으니까 선물도 주신 거잖아요. 요번에 사실 뭘 산지 난 모르잖아요. 아직. 모르죠. 네. 아빠가 네. 절대로 너 보여주지 말해. 왜냐면 네가 설레발 쳐가지고 아마 보여주면 그거 딱 찍어가지고 너한테 보낼 거래. 보내지. 난 바로 보내지. 그럼 아주 김샌다고 절대. 난 바로 절대 보내. 너한테 보여주지 말해. 근데 내가 사실 막 보여주고 싶었어. 왜냐면 좋아할란 어쩔란 모르겠는 거야. 그치. 오빠 나 그거 블루야 이러면 빨리 반품하고 바꿔요. 바꾸려고 그랬거든. 근데 아빠가 엄청 제 걸 챙기는 거야. 아이고 뭐, 이거 어울릴 거래. 그래가지고 아휴 알았어. 솔직히 반은 되게 궁금해요. 깜짝 놀랄까? 이뻐. 근데 딱 이거 뭐 살까? 내가 그랬거든. 아 걔는 지가 돈 벌어 살아 이런다. 너무 웃겨가지고 아, 우리 나이가 이제 며느리가 있어도 될 나이지. 그리고 그렇지. 또 주변에 다 있잖아. 그렇지.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없으니까 너무 이쁜가 봐가지고 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. 백화점 들어가서 참. 이 가방 어때? 이 가방 너 누구한테? 나한테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야. 나? 그랬더니 아니 나 아빠 진짜 대단하다. 이 모자가 있었어. 너무 귀여운 모자가 있었어. 그 뭐 하이디 모자 같은 거. 아. 괜찮아. 너무 이미지 아니냐? 막 그래. 대단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맛있는 과자 보내줬는데 뭘 좀 보낼까? 이렇게 했더니 아빠 그 다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야. 이찬들 여기서 가방 얘기했던 모자 나왔지?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오는데 딱 내 눈에 들어온 거야. 아 그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게 딱 들어온 거야. 이거야. 네, 그래가지고 들어오세요. 이거는 오래오래 두고 변질이 잘 안 돼. 이제 보관을 잘하면 그래가지고 잘 전달할게. 한번 또 보자고. 한번 저도 이제 그거를 리액션 이제 좀 해보고 알려드릴 테니까. 아니 그거 괜찮아. 마음에 안 들 수 있어.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고 아 이거 좀 별론데요 그러면 좀 가격이 나가는 거니까 얼른 돌려주쇼. 엄마가 っていうところです。ありがたいよね。ああなんか感動した。よかった。感動したしなんかちょっとほっとしたところがある。プレゼントいただきました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でもまだ見てないんだよね中身。中身に関してはうちら二人も全然わかんない状態なので、今からこのうちの親のプレゼントを開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。開けますよ。 せーの 깜짝 놀랄까? 이뻐 따단 뭐지? 뭐지? これ何だろう? これは 一応これはこうしといて
これは何なんだ。お母さんお父さんこれ何ですか。まあやってみてよ一応。僕やってあげるよじゃあ。ありがとう。うん、まあ、後ろがこれかな。どう？こう見るとこう余るんですよねここ今。え？あ違うかもしれない。これネックレスかもしれない。こうじゃないの？なんかこの玉みたいなのが下じゃないの？じゃあちょっと話してみて、話して。僕たちはこれを使う方法わかんないだけかな？かわいいな。怪我した人みたい。お母さんお父さんこれ何ですか。マフラー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。これはこれを取って、あ違う気がする、絶対違う気がする。あこれアクセサリーにしなさいってこと。あ、こういう感じ？おかしいよ。腕にしなさい。ああ、とか。まあ可愛いけど腕のこれ、うん、どうかな。片手だけ。まあいろいろ研究してみようよこれから。どうでしょうか。こんな可愛いものを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はい。でもあれだよね、せっかくさ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。うん、まあね、うん。返品はしないよね。しない。できるわけないでしょ、何言ってんの。アボニン、オモニン、カムサムニダ。無理だ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はい。